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입니다. 오기루입니다. 드디어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본 타격법, 즉 스윙 중심, 오른손으로 하는, 나중에도 오른손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집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타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젖혀, 돌려, 때려. 젖, 돌, 때. 젖혀, 돌려, 때려. 젖혔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머 또 사이드 블로우 얘기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사이드 블로우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스트라이킹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옆구리를 봐도 뭘 어떻게 때려야 될지 모르는데 뭘 보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타격법, 옥스윙의 기본 타격법, 즉 오른손으로 하는 그 타격법은 젖혀. 이 젖혀가 풀스윙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만큼만 젖혔어, 이거는 풀스윙 아니에요. 하프스윙도 뭐 반디, 반인지 반반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풀스윙이 아니에요. 젖혀, 돌려는 몸 돌려, 그 다음에 때려는 빡 때려요. 빡. 그래서 여기에서 젖혀, 젖혔죠? 이거 얼리 코킹 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 그쵸? 여기서 젖혀. 그러면 풀스윙 끝난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건 풀스윙 마이크로스윙, 그리고 풀스윙 미니스윙, 풀스윙 스몰스윙, 아직 90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풀스윙 미들스윙, 풀스윙 빅스윙. 그래서 일단은 얘를 젖혀놔야 답이 나와요. 왜냐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젖혔죠? 이거를 해야 제가 무슨 스윙 크기를 하지 않아도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풀스윙이에요. 얘가 꺾여 있지 않고 이렇게 된다. 거리 안 나가는 분 특징 뭔지 아세요? 오른손목이 절대 젖혀지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더스틴 존슨이 왜 멀리 치는 줄 아세요? 오른손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잘 보면 젖혀, 그대로 젖혔을 때 클럽 페이스가 서 있죠? 그리고 오른손은 최대한 꺾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팍꿈치 펴져요. 근데 젖혔을 때 최고의 장점, 우리 오기로 하는데 막 젖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빠지고 막 이렇게 빠지고 사이드 블로우 치는데 막 이렇게 들고 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무조건 젖혀. 완전 젖히는 거예요. 젖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밀착이 딱 됩니다. 딱 밀착이 돼요. 젖혀. 돌려. 돌리고 싶은 만큼은 여러분이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때릴 때는 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중에 왼손으로 돌려도 되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딱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젖혀, 돌려, 때려. 거의 오른손 중심입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젖혀, 돌려, 때려.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손이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은 왼손으로 잡아당기는 분들이에요. 젖혀, 돌려, 막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왼손으로 막 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펴지질 않아요. 자, 보세요. 젖혀, 젖혔죠? 그 다음에 돌려.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그렇지만 젖혀, 돌려, 이렇게 하면 안 펴지겠어요? 오른손이? 이렇게 되는데? 젖혔으니까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 이렇게 치키닝이다 뭐다 된다 이런 분들 보면 실제로 오른손이 젖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뭘로 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옥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스트라이킹의 기본, 젖혀, 돌려, 때려, 또는 젖혀, 때려예요. 젖혀, 때려. 이게 기본 스트라이킹 방법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젖, 돌, 때 이렇게 드리는 건 뭐냐면 스윙 모양을 미니 스윙이건 미들 스윙이건 스몰 스윙이건 빅 스윙이건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가장 기본 동작은 젖혀, 때렸는데 이걸로 힘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젖히면 딱 붙죠. 이 상태에서 돌리고 때리는 거예요. 자, 젖혀, 돌려, 때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팔이 쭉 펴지죠. 그러니까 사이드 블로우를 치면 공이 이렇게 들어오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 상태에서 젖혀, 돌려, 우측으로 때리면 우측으로 가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힘은, 아유 제가 이거 팔뚝 짧은 거 이거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이 정도 힘은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 처음 하신 분들은 거리가 안 나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지난 시간에 셋업 배우셨죠? 셋업 할 때는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몸이 평소에 보다 기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젖혀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팔꿈치 안, 이렇게 해도 팔꿈치가 안 붙는데 젖혀 딱 하는 순간 배로 팔꿈치가 쑥 들어옵니다. 오,
디딤점이 생겼네. 여기서 젖혀 돌려 팍 때리는 거예요. 얘 팔꿈치가 붙었다는 느낌 들면 그 다음부터는 위로 절대 못 들어요. 밑으로 절대 못 내려요. 무조건 사이드 블로우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중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젖혀 오 완전히 배에 딱 걸었으니까 이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젖혀 돌려지만 나중에는 연속 동작을 보여드리면 젖혀 돌려 때려 이런 식으로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큰 스윙도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큰 스윙도 아니에요. 근데 정확도며 임팩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이드 블로우 들어가기 전에 젖혀 돌려 때려 오로지 왼쪽 골반에 상관없이 오른손의 스윙 중심으로만 여러분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 들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사이드 블로우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사이드 블로우를 들어가고 나서 계속 스몰, 미들, 빅, 스몰, 미들, 빅 다 들어갈 거니까 차근차근 젖혀 돌려 팍 때려 여기서 막 덮어도 되지만 우측으로 밀리는 분들은 약간 덮는다는 느낌도 괜찮지만 팍 보잉 동작 약간 활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바쁘게 갈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뭐 필드에 미치다 시간 아니면 뭐 싱글에 미치다 시간 그런 영상도 넣어드릴 텐데 재밌게 스피디하게 진행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PJ 클래스의 오기루였습니다. 출발!